아, 오늘은요,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아, 이 모합, 제가 선택한 옵션이 모하비 베이지라는 이제 부분 가죽 시트 옵션이거든요. 근데 당신도 이제 부분 가죽 시트 옵션은 모하비 베이지나 이제 좀 밝은 색 시트 옵션을 했을 때그 데일리로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때 타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죽이거나 부분 가죽이거나 풀 가죽이거나 좀 검은색 계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한테 이런 밝은색 시트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아, 죄송스럽게도 저는 뭐 특별하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로션을 바른다거나 어떤 뭐 케어 뭐 데일리 케어 샵 일을 다닌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시트는 전혀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차를 뭐 애정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쪽에다가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긴 문외한이고요. 그런 데까지 케어를 한다는 생각을 잘안 해봤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트는 제가 19년도 옵션 그 마감 당시 이제 90만 원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 가죽 옵션 모하비 베이지입니다. 모하비 베이지인데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뭐 케어하거나 한 번도 뭐 물수건이라든지 뭐 물티슈로 닦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4월 1일부 정도부터 차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3개월 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오염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참고로 운전석에 망이 앉는 저는 청바지를 입지 않고 조수석에 주로 타는 집사람도 블루진 같이 청색 계열의 청바지는 아니고 하늘색 계열의 청바지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어떻게 오염이 진행됐는지 제가 육안으로 뭐 제가 전문 장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육안으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뭐 이런 데는 뭐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이 옵션은 이제 냉풍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멍 송송송 또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뭐 크레스트 부분도 뭐 별로 특별하게 그런 뭐 오염 같은 거는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보던 사람이 봐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뭐 이런 거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고 이 엉덩이에 닿는 이 부분도 특별하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특별하게 그런 증상은 뭐 때가 타가지고 어느 부분이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박스터 탈때 실내 옵션이 이거 크레용이었거든요. 가죽이. 그때는 집사람 말로 이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염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이거 이 모하비 베이지는 아직은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청바지를 뒤로 입는 집사람이 타는 예, 조수석 부분.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이염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참고적으로 저희는 이거 데일리 카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드라이브용입니다. 드라이브용 말씀하신 대로. 이걸 타고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아니고 데일리는 진짜 아니지만 제가 봐서 데일리로 탔다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이염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모하비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아마 지금도 시트 옵션에 있을 것 같아요. 무렸습니다. 아, 제 결론은 데일리로 타진 않지만 3개월 반 정도 타본 결과 특별히 블루진 같은 거 입고 타지 않는 한 특별한 오염이나 이염 같은 거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깨끗하다. 뭐 자연적인 더러움이 묻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히 옷에 의해서 뭐가 오염이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찍게 될수 있게 된 거는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가능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